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밤중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춘천호에 왔어요. 올해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4시 반에서 9시 반 정도까지 올해 해야 5시간? 지금 아직 보이질 않아가지고 좀 이따 해 뜨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이즈입니다. 초우셸로 크랑크의 첫 수. 너무 단챙이. 오늘의 미션 중에 하나를 벌써 성공해버렸네. 오늘의 미션은 태클박스 안에 잠자고 있던. 또 왔어요. 어우, 잔챙이 그냥 신나게 나오는데? 형님이 원하는 잔챙이들 막 나오는데요? 자, 두 수째. 아, 이놈 때문에. 형님은 그런 루어들 있지 않아요? 태클박스 아니든 어디든 있는데 안 쓰는 작은 루어들? 하드베이트? 그렇죠. 제가 지금 그런 거 달고 있는 거예요. 작은 크랭크베이트들. 이게 왜 미디움 라이트 때로도 던지기 힘든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스피닝에다 다 그걸 달았어요. 손맛 좀 느껴보려고. 그래도 그걸로 지금 두수했잖아요. 자, 얘로 한수했고. 아까 보니까 수심이 낮길래 그래서 초셜로우 크랭크를 쳤거든요. 근데 탑은 안 치네. 탑은 안 치고 초셜로우 크랭크는 친다. 저 오늘 간만에 특이한 거 많이 가져왔어요. 안 쓰던 거. 이런 거 지루미스 크랭크베이트 시리즈. 이게 제가 셜로우 크랭크 혹은 작은 것들 쓰려고 이걸 샀었는데 이걸로도 안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닝에 달았어. 오늘 스피닝 하드베이트 대잔치 하려고. 그래, 춘천은 수초대가 많으니까 오늘 초셜로우 크랭크들 좀 써보고 이걸로도 오늘 한 마리 잡고 싶은데. 타보트의 반응이 조용하다 근데 진짜. 자, 오늘 재밌는 낚시 해야지. 오늘 형님한테 어탐도 좀 배우고. 오늘 낚시는 이거. 잠자고 있는 꼬마루어들. 오늘 물 좀 만나게 해주러 왔습니다. 크레이지 크레들 이런 애들 한번 테스트 해보지 뭐. 1m 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가 한 30cm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인데 수고했어. 1.5m 정도 들어가는 크레이지 크레들이란 놈으로 한번. 액션은 훌륭해요, 애들이. 지금 5파운드 라인에 또 왔어요. 형님, 잔챙이 신나는데요? 그러네요. 탐에서 찍히는 1m권의 아이들이 있어서 던졌는데, 그 녀석들이 먹는 것 같아요. 피쉬알람이 제법 쓸만한데. 지금 전체 수심이 2m 정도 되고, 2.3m인데, 1m 때 1.5m 정도 주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피쉬알람이 뜨길래 한번 1.5m 크랭크를 던져서 빠르게 탐색을 해보는데 입질을 하네요. 오늘 꼬맹이 크랭크들이 제 역할을 해주는데 어디 봅시다. 좀 돌려볼까요 화면을? 아니 안 돌려도 돼. 그래. 이제 요거를 오케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올라타 있는 것 같은데요? 올라타는 거를 2D로 보면 되잖아. 네, 지금 사이드 뷰에도 찍혀요. 사이드 이미징하고 그래서 2D를 같이 봐야 돼. 여기네 여기. 지금 바로 아래인 것 같은데? 아래인 것 같은데 하면 안 되지. 네가 아 이거는 수초구나 하고 분별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수초 같아요 이게. 어디 네 자리? 예. 네. 제 자리. 너 지금 뭐 하는 이게 수초인 거죠? 어 맞아 그게 수초야. 그래. 2m권에 조금씩 수초가 있네. 수초 더미가 있는 게 훨씬 더
꽤 수월한데. 예, 아우 빠졌다. 신나는 잔챙이 파티네요. 드랙을 너무 풀어놔가지고 계속 폭셋이 제대로 안 돼서 빠지는 거구나. 아, 쳤는데 먹지를 못했어. 먹지를 못하니 왜? 이 분위기는 딱 프로그로 한 마리 잡고 싶은데. 간만에 덩어리 한 마리 나왔네요. 버즈베이트로.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웃자네. 5번 물으니까 나와주네. 5번? 하고 이제 숙제해야지. 예, 숙제해야죠. 여기서 절로 가면서 예, 중간에 그 옛날 10번 다리가 있어. 예, 이게 지금 타지 한 2m, 2m 될 거야. 그 끝에 똥통이라고가 그 구조물이 결정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길게 있는 건 아니죠? 여긴 것 같은데. 이 까만 건 뭐지? 잠깐만요. 이걸 찍어서 보여드려야지. 여기가 바닥이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찾아봐.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어요? 어느 쪽에? 보이잖아, 저. 보인다고요? 아, 뭐 구조물이 하나 있네요. 저게 똥통이야.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야. 지금 물이 줄어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그렇지, 그, 저 윗부분에 사각형, 그거잖아. 아, 이거예요? 그래. 이 네모난 거, 이거. 그래, 그 박스. 요거. 이거 아니요, 지금 다시 한번 보려고요. 아, 그러네. 그 저장이 되네. 형님,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상한 거 보인다 그러면 일단 찍어요? 특별한 구조물이다. 이건 고기가 붙을 만한 추억 사자라고 생각되는 건 무조건 찍어놔야 돼. 이런데도 다 파퍼에 나와야 되는데. 파퍼 정도면 끌어올리는데. 이놈을 잡고 싶은데. 미드가디언을 빼고 타자마자 간 곳이 수초 많은 데네. 이래서 미드가디언을 달았던 건데. 그동안 한 번도 수초 있는데 안 다니더니. 미드가디언 빼고 나니까 바로 수초 있는데 오네. 인생이 그렇구나. 사와무라 버징을 한참 했지만 버즈베이트 반응 좋네. 그 버즈베이트가 좋은 건가 버즈베이트 반응이 좋은 건가. 나도 버즈베이트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요? 메가베스는 뭐합니까? 못 잡으면 꽝이에요. 내려가면서 쭉 돌아 내려가봐. 네네. 한 번은 쓰자고. 알겠습니다. 형님이 손 맛보시라고 저렇게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또 앞으로 가드려야죠. 계속 버즈베이트예요? 거기 상태로 쭉 올라가. 그래 이래야지. 오 시트! 오우씨! 형님! 이 안에 그물 안에 있어요.
아니, 한 놈이 또 따라왔는데 더 컸어. 어, 야, 가만히 좀 있어라. 아이고. 메가베스 한 건 하는구나. 상표는 상관없죠. 상표는 상관없죠. 아, 뜨거울까봐 못 되겠는데. 그래도 45는 되네. 45 사이즈 하나. 아, 확실히 멋있어. 타버터는. 형님, 다음 놈 빨리 걸으세요. 아, 우리 형님 덕분에 또 애들이 먹을 의지가 없으니 자극을 시켜라. 버즈베이트에 나오더라. 그래도 나오네요. 덥다. 이제 해가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머리, 사실 머리 위에 올라오기 전에 접었어야 되는데. 파포와 버즈베이트는 다르다. 오늘 제대로 리액션 바이트 한번. 아, 무슨 그림 같네. 덥다, 더워, 진짜. 대단하네. 자, 오늘은 이렇게 땡볕에서 낚시 끝. 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어탐도 많이 배웠고. 형님한테 역시 앞으로도 좀 많이 가르쳐달라고 귀찮게 해야겠어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